눈을 왜 이렇게 무섭게 뜨시죠? 자,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방을 돌러 가보겠습니다. 여긴 저희 방인데 여기 현석이 형. 네. 왜 이 방에 있죠? 김치찜 먹고 싶어서. 아까 그 썰 좀 풀어줘요. 동영상 보여줄까요? 동영상 보여줘요. 동영상. 그 펑거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소문. 사실이지. 소문이 아니지. 우리가 봤으니까.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있어요. 있지. 보여줘. 보여줘. 진짜 울어? 울진 않았어. 아니 울어. 어디 어디 나와. 아. 종아리? 네. 아. 와, 아팠다. 근데 진짜 아파 보이더라. 내가 알아. 아니 너 웃겨가지고. 첫 번째 방 저희 아버지 지혁이 형 방입니다. 어? 어? 방털로 왔어? 방털로 왔어요. 오케이. 옷 입으시오. 옷 입으시오. 어, 역시 혼자 쓰시는 방이 깨끗하군요. 지영이 형이 비밀이 많아. 치우실 게 많아 보입니다. 어, 역시 킹 사이즈 침대.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근데 혼자 쓰시는 방이랑 항상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직 널브러진 와이셔츠. 아, 이 정도면 널브러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비닐 봉다리는 다 뭐냐? 진짜 뭐냐? 아, 근데 여기는 진짜 혼자 쓰면 무서울 것 같아. 네, 너 무섭다니까. 밤에 잠을 못 자. 조만간 저랑 같이 주무시죠. 여기서? 네. 한 침대에서. 앉아봐. 앉아봐요? 하실 일 하실 말씀이. 심심해. 진짜 못 찍을 걸 한번 봐봤어. 진짜 찍을 게 없어. 진짜 역시 혼자 쓰는 방은 뭐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갔다 왔어? 아니요, 이제 첫 번째 방이었어요. 네, 형 이제 빨리 하고 쉬시라고. 이제 가볼게요. 네, 가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나오러 가야 돼. 가자. 내 방 장어가. 아, 형 양말을 왜 신었어요? 어? 양말을 왜 신었어? 아, 아까 나갔다. 찍을 게 있나? 또 방 재미가 없네. 너가 재밌게 해야지. 뭐야 이거? 아니 재미 없는 걸 재미. 두 번째 했으면 더 재밌게 찍으려 꿀. 꿀 먹어? 안 삼겨볼 꿀이네. 야, 저거 근데 진짜 달아. 좀 먹었는데. 와, 이건 뭔데? 눈약이요. 아, 루테인? 눈 안 줘? 아, 루테인 네. 아닌가? 루테인 맞아요. 맞아. 네. 이건 뭔데? 야, 이 약을. 약을 진짜 많이 먹네. 비타민이네. 헬스팩. 아, 유산화 헬스팩. 네. 와, 얘는 약국이네. 윤호 눈 안 좋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한 거야? 그 저녁이 잘 안 보여서. 아, 저녁에 마그네슘. 칼슘. 야, 마그네슘. 엄청 잘 챙겨 먹는데. 저녁에 먹는 거. 인펙타민. 네, 안 주고 나면. 이거는? 네? 이거 식당에 성취한 거지. 이거 식당에 성취한 거지. 이게 제일 좋은 영양제야 사실 이게. 먹는 거 짱인데요. 양말은 신고, 양말 안 신고 신발 신지. 아, 밥 먹으러 갈 때. 아, 밥 먹으러 슬리퍼 신어. 아, 저 슬리퍼 어떤 분이 훔쳐갔어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서. 어, 진짜로? 네. 그래서 사우나 직원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 아, 그래? 연락처는 알아. 아니, 말이 안 통해가지고. 형 윤호랑 안 친하죠? 그럼 친해, 요즘. 아, 처음 봤, 아니, 지금 본지 이틀 됐잖아요. 이틀 만에 친해질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이게 기간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윤호 형, 아까 재혁이 형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뭐라 했는데? 윤호 착하긴 착한데. 에, 말해봐 한번 또. 아, 이상한 말해봐 한 번. 말 안 할게요. 윤호가 너무 착하다 그랬지 내가.
봐봐, 둘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거 여기 이거 야간했어? 네. 사우나 갔다 왔니? 네. 여기서 씻었어. 여기서 씻었어. 사우나 어디야? 야, 몸 많이 좋아졌다. 저 원래 좋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요즘에 딱 MZ 세대 다 그런 자세. 아, 형도 MZ죠. 나도 MZ인데 난 살짝 좀 늙었지. 아, 끝물. 끝물이라고 할 수 있지. 향수 뭐야? 향수 누구 건데? 내 거지. 아, 종알론이랑. 오, 선물 받았어요? 팬분이 여자친구한테? 팬분이 선물해 주셨다고. 팬빈. 한번 맡아보죠. 어떻게 이거 좋아해? 맡아. 어, 진짜 남자다운 향수잖아. 남자다운 향수 지금. 뒤 돌아보는 거야. 딱 걸어서 나가면 이거 진짜 립밤. 아니 이렇게 좀 봐. 지금 왜 부끄러워? 아니 별로 안 가까워 보여 이거. 아니야, 엄청. 아 진짜 진짜 안 가까워 보여. 아 진짜. 근데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다. 팬분들께 한마디.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그거 이미 찍었어 유튜브에. 아니 이거 따로 해야죠 또. 뭘 또 따로 뭘. 아 이거 영상이 다 따로 올라가는데. 동안 군대 있어도 기다려주신 팬분들. 아 이거 왜 하냐고. 갑자기 알았어, 알았어. 이거를 한번 했으니까 방금 겨드랑이 잘라왔어. 아 그래? 이거는 편집. 아니 둘이 방에 있으면 얘기 안 하죠. 얘기해. 무슨 얘기해? 불 끈다. 윤호야 봐, 완전. 윤호야 자자. 윤호야 문 좀 열어줘. 아까 어디 갔어? 밥 먹으러 왔었어? 네. 너 밥 먹으러 와가지고 문 안 열어놓고 와가지고 재혁이 형 나한테 얼마나. 아 뭘 뭐라 해 그 반짝. 앞에서 정했습니다. 열어놓고 가기로? 아니 아니 혼자 당했어. 그 뭐냐. 아 저 위에 올려놓기로? 네. 아 위에 올려놓기로. 여기 딱 그. 네. 그래? 고생했어요 형. 내일 또 달려야지. 내일도 달리고 모레도 달리고. 그럼 멈추지 않아. 아까 많이 멈추던. 힘들었어. 힘들지. 이노 할만하냐? 아니요. 아 안 할만해? 힘들어요. 이노 고생했다. 주무세요. 우리 방 오지 말고 또. 어 경례 가기 좀 안 맞는데? 너무 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너무 이렇게 세워. 병장.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뭐라면 이 맞다니까. 딱 눈썹 끝에 중간. 형 말년 때 그렇게 안 했죠? 말년 때도 해야지. 지금 똑같이 해야지. 제 상무 선배님이 대신. 저 상무 가야 되니까. 아세요? 어. 계세요? 계십니까? 어? 재성이 형은요? 재성이 형 있어. 오, 방 되게 깔끔하네요. 내 친구 옷이 없어.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 식당에서. 식당에서? 이거 다 하나씩 있더라. 먹어. 어, 재성이 형 손. 보여? 네, 보여요. 너무 아파. 많이 아파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목소리가. 몸이 이상해졌어. 말이 안 돼. 어 근데 캐리어가 하나밖에 없네요? 내 거 아직 안 왔어. 아, 어, 그 미야자키에서 그 캐리어 아나운서를 좀 풀어주세요. 내 캐리어가 배를 타고 온다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안에 향수가 들어있다더라고. 그게 그죠? 준주려는데 향수를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유니폼에 착착착 뿌리고 운동할 때 기분 좋게 딱. 무슨 향수죠? 고가의 향수예요? 딥티크랑. 아, 종알로. 돈 많아? 돈 많네. 방이 뭐 없네요. 여기 없어. 진짜 내 짐이 없으니까. 여기는 책상이 하나 더 있네. 아니야, 이거 저기서 빼온 거야. 선배님이 지금 두 개 다 쓰시고 계세요. 아, 여기 종민이 형이 더 완전 절반을. 재성이 형은 뭐, 저기가 단데. 구석탱이 몰아놓고. 네. 저기 이거 이제 두 개 쓰신다고. 아 근데 뭐라는 게 아니라 딱 이제 왔더니 재성 형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라고. 눈치가 보인 거지. 정말. 오, 이 다 이거 먹고 있네요. 야 근데 어, 내가 이거를. 네. 나 원래 비타민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거든. 네. 근데 이제 이거 팬분들이 이제 선물해 줘가지고. 아 진짜요? 먹어도 돼요. 이거 뭔가 확실히 다르더라. 먹어봐. 진짜. 아 저도 이거 비슷한 야, 거 있어요. 아침에 눈빛이 달라져. 아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눈빛이 달라져. 나 이제 알았어.
팬분들의 사랑이 담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맞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살 빼고 있는데 살 안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안 빼면 한국 가면 이제 날씨도 추워 이러니까 살 빼기 힘들어. 그쵸. 저 뺄 때 빼야지. 저랑 반대네요. 저 찌우고 있는데 죽겠습니다. 똥이 안 나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똥이 잘 안 나와요. 아 갈게요 이제. 쉬십시오. 어 원표형? 어 형 원표형 왜 못 본 거 같지? 김현준. 네? 뭐해? 유튜브 찍는데요? 아 진짜? 네. 형 방 어디에요? 형 여기지. 형 누구랑 방 쓰세요? 무원이. 어 가서 홍? 무원이랑 어사 아니야? 무원이랑요? 무원이랑 동기인데 어사일 리가. 들어갈게요. 야 이 방은 뭐 찔고 많겠다. 무원이는요? 왔구나. 뭐야 이거? 어 야 와야지. 뭐해? 아니 무원이가 도망갔어요. 무원이 카메라 울렁증 있네. 이 낭만의 뜻은 뭐예요? 낭만. 낭만이 좀 살아야지 인생. 낭만파네. 야 몸 좋아졌다 현준아. 저요? 어. 아니 좀 커졌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많이 먹으니까. 네 홈런 한 10개 쳐야지. 10개 가능해? 10개요? 해봐야죠.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홈런은 왜 안 오는데? 홈런 카메라에서 안 와. 형 갈게요. 무원아 어? 카메라만 들이대면. 아니 씻지도 못해요. 어? 야 지금 거 지금 거 아니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뭐 하세요? 어 동재 생일. 아 동재 생일이에요? 동재 형? 케이크는요? 케이크가 없다. 구할 데가 없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인스타에서 봤어요 사실. 아침에 내가 연락을 못했는데. 아 수민이 쟤들 축하드려요. 근데 수줍은 뜨거운 금재. 지금 금재야 동재. 몰라 힘들어. 형 누구랑 방이에요? 정환이. 정환이 어디 갔어? 페이징 갔어. 아 생일 파티 하러? 생일 파티 한번 불러줘요. 오케이. 내가 소리 듣고 올게. 응. 우리 방? 또? 아니 또 우리 방에 모여 있어요. 찍어? 아니면 아니 애들이 다 싸워 나왔어. 그래. 또 왜 그래? 또 왜 아, 그래? 사우나 얘기 나 또. 아.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 예? 네? 형. 액션 좋다. 액션 좋아. 현석이가 형이야? 형이 싫어. 형 형성이 형이랑도 안 친하죠? 친하지. 형이 친하지. 네? 베푼디. 네? 왜 친해? 그니까 안 닿잖아. 안 닿지. 접점이 없잖아. 접점이. 재영이도 친한 척하네. 형성이가 나한테 왔다. 아 맞지. 아니, 아니 아까 아니, 윤호랑 친하다 하더라고. 근데 불편해서 아, 여기로 왔네. 물어다 먹었어. 너지. 어. 와 이거. 형 세상. 야 물 많이 마시라고. 네 그니까. 그래 얼토 맞았어. 지나가지고. 그래 물을 이게 수분을 섭취를 잘해야 돼. 너 하지 마. 돼. 하나 더 주고 아니라니까 지금. 와 수염 뭔데? 아니 수염이 아침에 깎았는데 저녁에 나는 거 같아. 어제 깎았는데요? 신혼여행이다. 신혼여행이야. 야 이런 거 커트 해줘야 돼. 아니 커트 안 해주죠. 너 왜 혼자 있어? 창민이 싸워 나왔어. 창민이가 형이야? 네. 야간했어? 아니요. 장민이 야간하고? 네. 혼자 뭐해? 저 쉬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쉬지 왜? 어깨 풀고 있었습니다. 어깨 안 힘들어? 힘들지? 네. 얼마나 힘든데? 상상 이상으로요. 진짜?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상상 이상이긴 하지. 어쩌겠냐? 해야지. 내일 보자. 내일 또 달려야지.